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폰으로 동영상 많이 보시죠? 예. 근데 여러분의 동영상이 단말기에서 가끔 안 돌아갈 때가 있죠. 뭐 화면이 검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소리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뚝뚝 끊어진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 두고 뭐 많은 분들이 뭐 고장 난 게 아니냐, 교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단말기가 구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고장난 거는 아니니까요. 그 이유는요, 단말기마다 지원해주는 동영상 포맷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단말기에 어떤 포맷과 코덱이 맞는지 매뉴얼을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모토로에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매뉴얼 92페이지에 가면은 요런 게 나오거든요. 참고해서 재생 가능한 파일과 코덱이 나옵니다. 매뉴얼이 없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뭐 포맷이 어떻다, 코덱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번 시간에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단말기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인코딩 프로그램으로요, 여기 팟 인코더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인코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바닥 인코더고요. 팟 인코더가 나오기 전까지 뭐 대표적인 인코딩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곰 인코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팟 인코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코딩할 동영상을 준비를 하시고요. 인코딩할 동영상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 나와보세요. 그럼 여기 추가가 됐죠. 우리가 이 동영상을 인코딩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 탭에 보시면 휴대 기기용 탭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토로이 사용하시는 분은 모토로라를 선택을 하시면은 인코딩 옵션으로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아, 근데요, 2010년 3월 16일 현재 LG 안드로 원 인코딩 옵션이 목록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뭐 향후에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삼성 안드로이드 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팟 인코더에서 뭐 출시한 이후에 조금 있으면 아마 지원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토로이 기준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다른 단말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옵션을 변경해 가시면서 인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제가 미리 인코딩을 해 봤습니다. 모토로이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맞춰서 인코딩을 해 봤습니다. 원본이고요. 초고화질이고요. 아래 초고화질은 설정을 좀 수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화질하고요, 중화질 있죠. 보시면은 용량을 한번 보세요. 네, 초고화질을 보시면은 원본보다 용량이 훨씬 크죠. 네,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은 두 배의 버금가는 용량이 인코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원본을 인코딩을 하더라도 원본보다 더 좋은 동영상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용량이 크게 나왔죠. 용량 크다고 해서 화질 좋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요. 잘 들어주시고요. 원본 동영상에 여기 속성 한번 가보세요. 속성 가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설정 값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옵션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프레임 너비와 높이 있죠. 여기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고요. 여기 총 비트 전송률이 비트레이트 값입니다. 비트레이트 값이고 이 프레임 값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텐데요. 좀 잘 봐주시고요. 잘 보고 있어 주시고요. 자, 우선 고화질 가서요. 세부 설정 한번 볼까요? 세부 설정에 가시면은 화면 크기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두 개 똑같고요. 뭐 HD 해상도니까요.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총 비트 전송률이라고 나와요. 총 비트 전송률은 동영상마다 원본 동영상마다 다릅니다. 이것보다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트레이트 값인데요.
여기 비정상적으로 비트레이트 값이 크죠? 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값, 뭐 크면 클수록 동영상이 뭐 부드러워질지는 몰라도 비정상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우리 이거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뭐 모토로이에서 볼 때 뭐 1000이나 뭐 2000이나 3000 가까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인코딩을 하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프레임 여기 속도 나오죠. 프레임 속도인데 뭐 이거는 뭐 비슷하니까 뭐 똑같이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약 값을요 3000으로 떨어뜨려서 인코딩을 하면요,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비트레이트를 3000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죠. 초고화질 값에 비해서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화질을 좀 캠코더로 찍어서 비교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캠코더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캠코더에서는 도저히 좀 분간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밖에 설명을 해드리지, 비교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화질 한번 볼까요? 고화질 옵션도요, 여기 보시면은, 여전히 비트레이트 값이 높은데, 뭐, 여러분은 조금 수정해 주셔도 되겠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프레임 속도도요, 23으로 되어 있는데, 30으로 약간 높게 잡혔네요. 물론 높으면은 좀, 뭐, 부드러워지기는, 뭐, 지겠지만은, 뭐, 원본보다, 글쎄요, 높게 잡으셔도 되고요. 뭐, 낮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화면 크기는 좀 줄어들었고요. 모토로이는 단말기가 해상도가 854에 480이거든요. 그에 맞게 조금 고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옵션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뭐 중화질 한번 가볼까요? 중화질은 비트레이트 값이 확실히 떨어졌네요. 떨어졌고요. 해상도도 화면 크기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용량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이 세부 설정에 해상도, 비트레이트,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인코딩하는 방법, 인코딩 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여러분 뭐 단말기에 동영상 한 개 넣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넣을 텐데요. 여러 개 넣으실 텐데 이런 용량을 좀 잘 조절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화질에서 봤을 때 저는 초고화질하고 고화질은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뭐 제 눈이 워낙 막눈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중화질은 확실히 좀 떨어졌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맞게 화질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팟인코더 같은 인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블로그 kucc블로그.net에 들어오셔서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